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 바리새인들이 그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그 환자를 고쳐줬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환자에게 와서 자꾸 따져 물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왜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 드렸는데 왜 자꾸 물으시니?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시나요? 그랬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 너는 그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예수파고 우리는 모세파다. 모세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파다. 근데 그,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아. 그렇죠. 거지가 돼가지고, 동냥을 하고 사는데, 무슨,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십일조를 내고 안 내고, 이런 거 뭐, 전혀, 율법권처럼 상관없이 살아. 근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그 말하고, 여러분.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은 누구의 제자라고 불러요? 예, 네,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아버지고, 조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자기들의 위대한 선생님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기를, 이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은 왜 나타났죠? 그렇죠. 예.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 완전케 한 율법은 최고의 율법이고 그 최고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아직도 완전케 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서의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속았어요. 누구한테? 네, 사단이 속였어. 속여가지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만 뭐예요? 천국을 간다라는 그 율법주의로 사단이 속였어. 사단은 왜 율법주의로 속일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율법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를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천국을 구원하여 천국을 간다는 말은 사단은 원해요, 안 원해요? 그건 원해요. 그건 틀렸다고 그래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예, 결국, 뭐가 똑같아요?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점심 때 온 일꾼이나, 퇴근 1시간 전에 온 일꾼이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다 뭐예요? 다 같이 10만 원 준다. 그러나 사단은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뭐하다? 정당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사단은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적해서 조건적, 그 무조건적 사랑은 옳지 않다. 미리 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논쟁이. 그렇죠. 그래서 그 논쟁에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땅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사단에게 그 동조한 조건적 사랑에 동조한 천사가 얼마라고? 3분의 1. 굉장한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 3분의 1의 천사도 여기 와서 여기가 감옥이 되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감옥, 그래서 그거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감옥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왜? 지금 우주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우주를 다 무조건적 사랑에 다 동참시키기 위하여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방법대로 율법적으로 즉 조건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통치하는 것이 옳다. 그 대조를 시켜서 보여드려야 온 우주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를 어떻게 통일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에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이 뭔 줄을 알죠. 알고 그다음에 그래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는데 거기서부터 사단이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해보니까 사람은 자꾸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969년을 살던 사람이 쭉 해서 800년, 700년밖에 못 살고 계속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100년 사는 것도 많이 사는 거라고 부를 만큼 인간은 자꾸 파괴가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적 사단이 가르친 법적인, 조건적인 통치의 결과다. 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니까 인간은 거기에 동조하면 다 어떻게 돼버려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옳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안 사랑하면, 나도 안 사랑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미워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만 내가 사랑하고. 그러면 누구 중심적 사랑이요?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그렇죠. 이기심, 욕심이 있으면 경쟁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돼 있다.
경쟁하고, 그 다음에 경쟁하면 승자들은 교만해지고, 패자를 어떻게 멸시하게 되고, 패자는 그 멸시를 받고 분노하게 되고, 이래서 그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야. 그 조건적 사랑의 삶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잘못된 사단의 주장,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돼. 그 조건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옳다는 그 생각은 바로 법적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안 지키는 놈은 벌 줘야 돼. 그래서 잘 지키는 놈은 상 주고. 근데 그래야만 통치가, 올바른 통치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역사로 보면 그 사단이 주장했던 조건적 통치, 즉 율법적 통치는 분명히 뭐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뭐까지 다 망가뜨려놔? 지구까지 망가뜨려놓고 기후변화가 와서 지금 난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말은 뻔해. 지구는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공기는, 물도 막, 그것이 결국 경쟁, 돈으로 경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주장하는 그 조건적, 즉, 율법적 통치, 경쟁사회, 이런 것은 결국은 모든 인간도 망치고 자연도 망치고 지구 자체도 망치고 지금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주 쓰레기가 말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바다에도 쓰레기. 이제 우리는 아하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조건적 법적 통치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조금이라도 현명한 사람은 아 이것의 근본적 원인은 뭘까?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아시겠죠? 즉 이기심이야. 즉 욕심이야. 그것이 근본 뿌리로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어떤 본성이라고 주장하니까 정상적 본성이라. 사람이면 다 욕심이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온 기후고 지구 자체고 환경이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제는 여러분 북극의 영구 동토층도 지금 녹아서 그 안에 꽝꽝 얼어있던 바이러스들, 박테리아들이 지금 지금 이제 앞으로 퍼질 거고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것이 다 사단이 주장한 대로 조건적 말한 대로 벌 줘야 된다. 우리 인간 모두가 주장하는 그 똑같은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충분히 많이 나타났어.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이, 와, 이거 심각하고. 지금 빙하가 녹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몇 년 있으면 어떻게 2030년 되면 바다 수면 올라가서 지금 우리 한국도 뭐 인천공항 다 잠기고 부산에 지금 이 판 안에요.
그것이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즉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선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 아니고 그건 온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생각. 그래서 누구 말이 누구의 가르침이 옳은지를 어떻게 지금 판가름하기 위하여 지구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사단에게 어떻게 속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래, 너희들 한번 속아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 사단의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 자, 결과는 이렇지.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네. 아무래도 생기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것은 뭐지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그 내 아들이 너희들에게 그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율법, 사랑.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요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은 뭐예요?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상구 박사 얼마나, 선하시고 훌륭해. 마다 테레사는 얼마나 훌륭해, 선하죠. 너희들끼리 선하다고 하지 말라, 이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악하다. 그 본성을 내가 전적, 다, 모든 사람이 다, 조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내가 다시 너희를 부활시켜서 전적으로 그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아무도 차별 없이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는 그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던 모세의 율법은 이분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우리는 명령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이제 깨닫고 이랬을 때,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때까지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에 거했죠? 모세의 말에.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에 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는 내 말에 거하다. 그 말은 모든 율법은 조건적이고 명령적이지만 그 명령은 다 뭐예요? 내 말에 거하라. 그 율법은 뭐 때문에 줬다?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 본성적으로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다르구나. 그리고 율법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해가지고 발표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5장의 4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가망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너희는 가망, 너희 자신으로서는 가망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주러 왔다. 그것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말을 믿는다,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르시되, 너희가 이제 내 말에 거하면, 모세 율법보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누구의 제자가 된다? 예,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예수의 제자, 모세의 제자이다가, 즉,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다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모세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래 놓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뭐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왜? 결국 너희들은 이제 뭐예요? 진짜 진리를 발견했다. 예수님이 그 다른 곳에서 내가 곧 이 길이요. 모세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모세 율법이 진리가 아니야. 모세 율법은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불완전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왜 불완전하게 줬냐? 그렇죠? 그건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여러분 성경 이 복음서를 보면 계속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트집을 잡아요. 왜? 우리는 모세 제자다, 이 말이야. 근데 너는 왜 모세 제자가 아니냐? 왜 율법을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첫째,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첫째,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모세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 이것은 어느 땐가 완전케 되어야 돼. 네. 그거를 바리새인들 지금 몰라. 바리새인들 지금
모세율법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해. 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합니다. 시비를 걸었다 이 말이죠.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마음대로 마누라가 싫어지고 지겨워지고 그러면 쫓아내버려도 되냐?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까지 모세율법에 그 이혼법이 있었어요. 이혼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완전히 남자 위주입니다. 남자가 싫으면 어떻게? 내버려도 되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뭐예요? 이게 좀, 좀 뭐가 찔리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모세율법에는, 마누라가 싫으면, 그냥 이혼, 나는 누구하고 이혼한다. 라고 쓰고, 거기다가 사인만 해서 마누라한테 주면, 이혼이요. 그걸로 끝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혼 증서도 안 써줘가지고 말썽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돼? 아직도 그 마누라는 어떻게 해? 법적으로 아직도 그 남편의 부인이야. 그러면 이 여자는 갈 데가 있어 없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 여자가 갈 데가 있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자한테 조금 편의를 봐준 거지.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헤어져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도 예수님 그거는 예수님의 율법이지, 그렇죠? 모세 율법은 뭐예요? 원수가 너 눈 하나 빼거든, 너도 하나 빼라. 이빨 하나 빼거든, 너도 빼라. 그게 이제 모세 율법이에요. 그 모세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완전히 가지 못한 법이야. 아시겠죠? 그것은 불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만드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이혼법은 그게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본래는 어떻다? 본래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 두 어서 부부로 만들어줘 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지겠느냐? 본래는 이혼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는 결혼을 하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본래는 이렇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본래의 완, 이런 율법을 너희한테 줘봐야 아무도 원해야 안 원해요. 무슨 천만의 말씀이지.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걸쳐서 어떻게? 완전히 악해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마누라 싫으면 버리고 싶고 그냥 여자 갈아치는 것은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본래 그렇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자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여자 어대 바리새인들이 못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했습니까? 본래는 안 그렇다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답은 뭘까요? 그래,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그렇다? 너희들이 뭐예요? 너무 악해져서 본래 그 법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불완전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이제 대답합니다. 모세가 왜 그런 이혼법을 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예요?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어떻게?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본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악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어떻게 율법을 율법의 수준을 그 정도로 내려서 법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법은 어떻다? 천국의 법은 사랑이다.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잘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부활해서 천사와 동등하게 되면 너희들도 그 내 아들 예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리는 뭐다? 모세 율법은 아직도 진리가 아니다. 이건 불완전하다. 지금 사랑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뭐 이혼법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 예수님이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뭐 하라 말라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해요? 뭐 하라 말라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인간들이 악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무슨 이제 법이 더 이상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본래 계명은 뭐예요? 열 가지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적질 하지 말라. 뭐 어쩌고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다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진리를 너희들이 알게 되면 더 이상 모세 제자일 필요가 없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드디어 아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진리구나라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즉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내 사랑 안에서 너희는 마침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참.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긴 한데 뭐요? 예수를 어떻게 믿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요? 완전히 뭐 깨달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워낙 율법에 찌들려 있어 가지고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꿈도 뭐요? 못 꾸는 상태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로서 율법에 얽매여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내 제자가 되라. 그렇죠? 율법에 완전케 된 율법을 보여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의 제자가 되면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큰일 날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상상을 못하고 그 눈치를 못 챘어. 그리고 이제 자유, 그때는 노예들이 많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노예와 노예 아닌 사람을 뭐라 그랬어? 자유인이라고 불렀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엇의 노예가 돼 있어? 율법의 노예가 돼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제자가 되면,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노예가 된 일이 없는데요. 동문서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뭐예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이 사단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인가? 그게 진짜 아주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걸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을 최종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결국 사단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왜? 왜 그 말이 될까?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이 될까? 첫째, 율법은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은 예수님 거야. 하나님 거예요.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사단 거예요. 내가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자유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간다. 그래서 명령에서 약속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번 씁시다. 자, 명령에서, 율법은 명령이다. 아, 율법은 뭐구나? 약속이구나. 그 다음에, 율법에서 약속으로 가면, 와,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구원하겠다는 뭐라? 약속이구나.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그 다음에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 이 세상이란 말은 그냥 지구란 말이 아니라, 지구는 이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뭐가 있는 곳이에요? 네, 죄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지구를 world,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 세상 그러면 그게 죄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으니, 이 죄로 죄를 없애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은 지금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율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조건적 사고방식.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사랑을 보여줘. 그렇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 율법이 있는 곳은 뭐예요? 멸망,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은혜로 오고, 또 율법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오는 것이 바로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이 생명이 뭐예요?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은혜며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 말 말고 누구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율법은 약속이구나. 그것은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그 은혜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진리다. 그래서 생명과 진리.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는 사망이다. 자, 그러면 율법이 약속인 거를 아니야, 모든 율법은 명령이야 라고 약속이 아니야, 명령이야! 라고 속인 자가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율법은 명령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시스템대로 딱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율법처럼 이거는 명령이야. 안 지키면 뭐예요? 혼나. 이렇게 사단이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으로 알고 있으면, 율법은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 왜 사망으로 이끌어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뭐예요? 은혜,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사망이지. 그렇죠? 내가 속아 있었구나. 율법이 명령이라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와, 이게 약속이었구나. 와, 그게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을 믿으면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진리다. 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너희는 드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맞아요. 결국 사단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지. 바다의 자갈, 그렇죠? 몽돌처럼. 몽돌은 다 동글동글 하잖아요. 왜? 파도에 막 많이 시달렸다고 쫙 밀려 올라왔다가 또 쫙,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막 굴러가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매끈매끈해진다고. 그러나 돌은 돌이요. 그래서 막 이상구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몽돌 매끈매끈해 보이는 돌은 되지만 그 매끈매끈해졌다고 본질적인 본성이 바뀐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처럼 될 때까지는 아니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이 본성도 다 바뀐 자기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인정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이 상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그 믿음을 보면 아직도 매끈매끈해진 몽돌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천사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천사가 된 것으로 여겨 주신다, 인정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우리가 글자로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로마서. 행함이 없어도. 결국, 잔소리를 하면은 내가 또 짜증을 냈다. 결국 잔소리하는 마누라를 미워했다. 그럴지라도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속속대로 내 본성이 경건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말입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자, 그러니까 이 상구가 아직도 속은, 겉은 뭐요? 맨질맨질하지만은 속은 아직도 돌은 돌이야. 울퉁불퉁한 돌이나, 날카로운 돌이나, 맨질맨질한 돌이나, 겉만 다르지 속은 돌이 아니오. 속은, 그 본성은 아직도 죄인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예. 그러나, 이상구는 뭘 믿고 있어요? 내가 아직 돌에 불과하지만, 돌이 아니라 천사처럼 이미 되어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 보아주시는, 그렇게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상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상구의 믿음을 보고, 이 말입니다. 자, 불경건한 이상구를 그래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상구는 지금 그 믿어. 하나님은 그 이상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의로 뭐요? 여겨주신다. 아직도 돌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천사가 안 됐지만, 이상구는 내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틀림없이 의인으로, 진짜 경건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고, 지금은 아직도 천사가 아닐지라도 천사가 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래도 속이 많이 상하고,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유전자 꺼져가지고 저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때는 이 지구를 어떻게 떠날 때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지금 오염된 지구예요. 완전히 이거 못 쓰게 돼가고 있어요. 예, 네. 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이거 뭐 막 엉망이 돼가요. 이거 못 써요. 지금 우주 쓰레기도 치울 수도 없어.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 지금 뭐 어? 누구야? 막 인공위성을 막 마음대로 쏘아 올리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주 가면 그 우주 그 우주선 밖으로 나오면 그 뭐예요? 우주 쓰레기 금속 같은 것이 날라 댕기는 거야, 그냥. 그게 맞으면 우주복이 찢어지고, 그러면 죽어요. 지금 그 상태까지 왔어. 참. 그 인공위성 왜 그렇게 쏘아올려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욕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그 이제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죽여. 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예요. 그렇게 철저했던 율법주의자가, 모세의 제자가, 갑자기 어떻게 돼서 예수의 제자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옳다, 은혜가 옳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모세의 제자 노릇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어떻게 아직도 남아서 자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뭐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